5월 탕당에 두부가 왔어요. 맛있다. 이거는 솔직히 맥주를 부를 맛입니다. 짱. 아빠 망요이. 자, 아빠 망요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밤에도 잠이 잘 안 오는데 요즘 제철이 오이를 가지고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이 탕탕이라고 하는 파이황과 즉 중국식의 그 식초 들어간 오이 탕탕이하고는 좀 다르고요. 식초를 빼고 간장 대신 쯔유가 들어간 먹기 편하고 산뜻하고 라이트한 느낌의 오이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이 탕탕이 두부 샐러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깨끗이 세척한 오이입니다. 대가리랑 꼬다리는 잘라주시고요. 오이 두 개가 들어갈 만한 지퍼팩에다가 그냥 넣어요. 튈 수도 있으니까 잘 닫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홍두깨로 사정없이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오이가 때리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살살 쳤나요? 좀 더 세게. 너무 한쪽만 때리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쳐주세요. 아주 그냥 아작이 났습니다. 자, 그대로 꺼내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듬성듬성. 자, 그런 다음에 볼에 담아야겠죠? 자, 여기다가 소금 한 큰술 넣어가지고 가볍게 절여주겠습니다. 적당히 섞어가면서 뿌려주시고요. 뿌신 다음에 손으로 한번 잘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딱 10분간만 절여주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육포 손질을 좀 할게요. 한 덩어리 정도면 충분하고요. 한입 사이즈로 자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 보이시죠? 이대로 뜯어줄게요. 조금 귀찮더라도 금방입니다.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동안 오이는 다 절여졌고요. 절인 오이는 물기 쪽 짜주시고요. 이제 큰 볼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 넣고 두부. 이거는 건두부가 아니라 마른 두부입니다. 물기가 거의 없는 샐러드용 두부고요. 렌즈에다가 한 1분만 돌렸다가 손으로 먹기 좋게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쉐끼 쉐끼 해주시고요. 양념도 엄청 간단합니다. 자, 쯔유 두 큰술, 참기름은 한 큰술. 이건 조금 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육포 넣으시고요. 다시다도 아주 조금 넣을게요. 아, 설탕도 한 큰술. 자, 손으로 다시 한번 버무려 주시고요. 통깨도 한 큰술 손으로 비벼서 넣어주세요. 자, 벌써 다 됐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담아 볼게요. 오이, 두부, 육포, 고소한 깨소금 한번 더하면 봄날의 식욕을 깨우는 상큼한 오이 두부 무침 완성입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부. 야, 맛있다. 맛있다. 자, 이번에는 세 개 다. 오이를 두드리면은 맛이 그 안에서 폭발을 합니다. 두부는 말린 두부를 썼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요. 육포도 적당히 소스에 젖어서 녹록한 게 같이 먹었을 때 너무 좋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살짝 짠맛은 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냉장고에서 더 차가워지면 아, 이거는 샐러드 아니면 밥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네요. 조금만 더 짜게 하면 밥반찬으로도 딱. 이거는 솔직히 맥주를 부를 맛입니다. 아, 짱. 어? 아. 아빠, 만요이. 내 키링. 응? 키링이.
예쁘지? 키링이야? 응. 이름도 알아? 근데 너 키가 없잖아. 링만 있어. 링만 많아. 링만 있는데. 야, 근데 두부 한번 먹어볼래? 이거 되게 치즈 같다. 치즈. 두부 줄게. 치즈 맞춰봐. 처음 알아. 이거 치즈인 줄 알았다. 근데 치즈. 먹어보면 약간 치즈 느낌이 나. 맛은 치즈가 아닌데 식감이 딱 리아리가 좋아하는 치즈 한 개 통째로. 어, 모짜렐라. 엄마 이거 맨날 먹고 싶어. 모짜렐라 좀 비슷해. 모짜렐라 말고 그거 있잖아. 염소 치즈. 페카 치즈? 그거 같아. 맛있어? 맛이 없죠? 맛있는데? 그냥 맛이 없죠? 이상하다. 아빠, 만유이. 진짜? 응. 뭘 것 같아요? 네가 좋아하는 거다. 그래? 무슨 맛이나? 만유이 맛. 나 예뻐! 딩동댕 맞췄습니다. 자, 요번에는 오이 한번 들어갑니다. 이거 상큼한 식초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망치로 두드려서 팬 거야. 리안이랑 같이 두드렸어야 되는데. 오이. 딱 봐도 오이지. 맛이 어때? 아삭아삭하지? 아빠, 만유이. 리안이가 오늘 백화점 가서 완전 엄마 친구처럼 그렇다며? 엄마 베프. 엄마 옷 살 때 리안이가 뭐라 그랬지? 이거 사서 저거 사자. 엄마 이것도 입어봐. 어, 그거 잘 어울려. 아, 그거는 자켓만 입었을 때 괜찮았는데 바지랑 같이 입으니까 별로 안 예쁘다. 막 그랬잖아, 그치? 그랬어? 한 20년 사귄 친구랑 가서 쇼핑한 느낌이었다니까. 야, 아빠랑도 한번 가자. 아빠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리안이랑 가면은 되게 잘 봐줘. 리안이 안목이 확실하더라. 리안아, 아빠는 어떤 옷을 입을까? 검정색 옷. 얼굴 까만데? 베이지 옷. 베이지? 베이지랑 흰색. 베이지 바지랑 흰색 티셔츠. 오. 아빠, 만유이. 아침에 유전버스 타기 전에 너 미친 척하고 막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빼글빼글 돌았잖아. 응. 왜 그런 거야? 보통 강아지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흔들댕기거든? 근데 내 딸이 그러니까 제가 집에만 있는 애도 아니고 밖에서 온종일 놀다가 노는 애인데 아침에 나가서 아, 날씨 너무 좋다 이러면서. 아니, 아침에 집에서 기분... 못 뛰니까. 맞아. 집에서 언제 뛰다가 못 깨고. 셔틀버스 타기 전에 엄청 뺑뺑뺑뺑 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뛰고 유치원에 가서 수업시간에 잔다며 가방 베개처럼 베고 잤다며. 왜? 야 수업시간에 자면 안 돼. 선생님 그래? 지가. 아 지가? 선생님은 아예 몰라. 몰라? 선생님 안 보실 때면 자도 잤거든.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선생님 태우 어디 다쳤을 때 약사러 갔어. 그 틈을 자고 일어났어. 그 틈을 타서 잤어.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쉬는 시간이었대매. 응, 그래 또 잤어. 이제 공부 시간 되니까 막 그림 그렸어. 아빠, 만유이. 아유. 아, 뭐 하냐고. 지금 얘기하자. 똘똘아, 근데 왜 아까 전화했어? 나도 알아. 어, 미안, 근데 지금 못 보내줘. 끊어. 아, 니네 되게 쿨한 사이인가 보다. 미드 보는 것 같아. 어? 오케이, 바인데? 오케이, 바이. 오케이. 우리는 어떻게 끊는 줄 알아? 뭐 들어가? 아빠. 만유이. 오이 무침 많이 드세요. 여름에 엄청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안녕.